자, 12절 객체 타입 확인인데, 이 객체 타입 확인은 우리가 7장에서 타입 변환하고 나서, 그리고 다형성을 배우고 나서, 이제 객체 타입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왜 인스턴스 어브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7장에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서도 바로 인스턴스 of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타입을 확인을 할 거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형 객체가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된 객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우리 어제 그 매개변수의 다형성 한 예제에서 이 드라이버, 운전자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자, 요 드라이버 클래스의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는 매개변수로 비어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갖죠. 그러면 어제 제가 설명했듯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대입될 수 있는 객체, 매개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객체는 어떤 객체일까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라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이 예제 실습했어요, 안 했어요? 실습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개변수 자리에 인터페이스가 오게 되면 이 자리에는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면 뭐든지 올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메소드 안에서 여기에 대입되는 객체가 특정 어떤 구현 객체냐를 검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떠한 객체든 다 여기에 구형 객체가 모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객체가 여기 대입됐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 메시지 안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객체를 확인을 할 때, 여러분이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7장에서 우리가 부모 타입에 대입된 자식 객체 타입을 확인할 때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8장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된 객체가 무슨 객체냐 확인할 때도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드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비어컬이라고 하는 얘가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예요. 그럼 이 변수에 대입된 객체가 버스 객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타입으로 만든 객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버스 타입이라 그러면 true 해서 이제 이 블록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요 밑에 코드를 다시 보세요. 자, 여기에 매개변수의 비어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왔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로 호출을 할때이 비어컬 매개변수의 값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비어컬 객체는 안 되죠. 여러분, 인터페이스는 객체로 만들 수 없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비어컬을 구현한 객체. 그래서 비어컬로 사용 가능한 객체면 뭐든지 다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스로 만들어진 거냐. 여기에 대입된 객체가 버스로 만들어진 거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뭐할수 있다? 우리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강제 타입 변환 했었죠, 그죠? 만약에 이게 버스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게 되면 에러 나겠죠. 그런데 버스가 정확하게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버스라면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해서 버스만이 갖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전 여러분 자바 버전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법인데, 이제 자바 12부터
좀더 간소화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포문을 자, 작성하고 강제 타입을 하는 요거를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어클이 참조하는 객체가 버스로 만들어졌느냐?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제 버스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 버스 변수가 참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변수가 지금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제 타입 변환 코드가 이제 생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어클이 버스 타입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폴스가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냥. 근데 얘가 true가 되면은 버스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까지 시킨다라는 거죠. 뭐 강제 타입 변환 이거는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특이한 경우에 다시 원래 유형 객체 타입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이제 사용하는데 강제 타입 변환하기 전에 가능하냐? 이제 그거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이 없으면 엉뚱한 객체를 갖고 버스도 만들게 되면 안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예제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예제 잠깐 풀이하고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는 실행 클래스부터 먼저 나왔어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컬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거 만들어 보자인데, 자, 요거는 택시 타입의 변수 택시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택시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택시라는 변수가 택시 객체를 참조하게 되겠죠. 역시 버스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버스 객체를 대입을 했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라이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메인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라이드라는 메소드를 그냥 호출했다. 그럼 이 라이드도 역시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라이드에 택시를 넣었다. 근데 요 밑에 보니까 라이드에 버스도 넣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라이드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은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비어클이라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은 택시도 대입 가능하고 버스도 대입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는 이 비어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택시가 들어올지 버스가 들어올지 뭐 어떤 거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는 버스가 들어온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이 포문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객체가 버스 타입이냐, 이게 버스로부터 만들어진 거냐, 만약에 이게 true가 되면 버스가 들어왔다면 내가 버스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 버스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 버스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호출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버스에만 정의되어 있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버스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그러면 버스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제 타입 전에 이제 강제 타입이 가능하냐를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턴스 업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는 옛날 방법이고 요거는 자바 12 버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게 훨씬 더 심플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비어컬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자. 자, 여기 비어클에 여러분이 run이라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인터페이스는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 형태로 run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택시와 버스가 비어클 타입에 대입이 될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두 개를 여러분이 어떻게 선언해야 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선언을 하셔야 되고, 요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매수도 런을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버스만의 고유의 어떤 그런 실행 내용, 여기는 택시만의 고유의 실행 내용을 잡아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 런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버스 객체가 대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 런은 누구의 런이 실행이 된다? 버스의 런이 실행이 되고, 여기에 택시가 대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때 런은 택시의 런이 실행이 된다. 자, 나는 요거를 호출하고 싶다. 요 내부에서 얘를 호출하고 싶다. 얘는 버스만 갖고 있는 메소드죠. 그러면 강제 타입 변환을 하고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 전에 버스인지를 확인하고 변환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실습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